함께 설립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사랑하신 여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탈란트를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다가 근본의 아버지 하나님 더 놀랍고 더 크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이곳에 하나 예수로운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어서 놀랍고 크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비질리는 물러가게 하시고 바른 진리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본주의는 다 아버지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받으시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님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상처입고 아버지님 넘어지고 쓰러져서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 예수님 교회를 찾았을 때 사랑하는 여종과 아버지님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받게 하시고 그래서 새 힘을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병든 자는
아버지 고침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멘. 마음에 문제 있는 자들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 예수님 교회를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히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총회장님 하나님 말씀 들고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는 교회 또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총회장님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공중의 권세자분에게 입술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내게 세우소서.
불이 붕대에 옮겨 붙었어요. 사실 그냥 뜨거우니까 막 뛰다가
창고로 얼른 뛰어들어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창고에서 뒹굴다 보니까 소음에 불이 붙었어요. 소음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네 사람들이 모여서 왜 그랬느냐, 이건 누구의 원인이냐, 누구의 탓이냐 했는데 결국은 그 시의 임자가, 뒷다리 임자가 붕대를 감았기 때문에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시가 우리의 전 소음을 다 이렇게 사격한 것이니까 손해배상을 해라 해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재판관이 그 소장을 보더니만 그럴듯하니까 판결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가 또 제소를 했어요. 그것은 내 고양이 뒷다리는 하나도 발을 못 쓰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데 그 새놈의 다리가 움직여가지고 해서 창고로 뛰어들어가지고 불이 붙어서 이렇게 손해를 보게 했으니까 결국은 저 세 사람이 물어야 된다. 또 재판관이 그 얘기 들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화해를 하죠. 그래서 화해를 하고 사이좋게 다시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은 교회, 아, 하나은 목사님, 하나 예수님 교회,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심이고, 하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니티, 하나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예수원이라고 하는 것은, 야, 우리가 찬양도 사실 예술 감각이 있어야 돼요. 찬양을 괜히 멋도 없이 맥박 소리 주고 있으면 그걸 듣기 싫지 않은데 아주 예술적으로 감당하게 돼요. 감정을 도전해서 그래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도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솟아나도록 하는 찬양.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세요. 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늘 문 열어주세요. 아멘이 하나가. 그래서 예술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 이야, 우리 성당도석이 있는데 다 가서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문 열고 나가려다 또 들어와서 안녕히 계세요. 아, 이거 주머니 안 꺼낼 수가 없어. 지갑을 안 낼 수가 없어. 그래, 예쁘게 보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아멘. 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게 말씀, 또 은혜 받을 때도, 열고 주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느냐, 내 마음에 채워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은혜가 채워주면은, 세상 사람도 부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멘. 대통령도 안 부러워. 대통령 욕을 얼마나 모르고, 대통령 5년만 하면 물러가야 되고, 잘못하면 감옥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이게 얘기의 줄거리는 뭐냐면, 자, 오늘 엘리사에 대한 얘기인데, 엘리사를 얘기하려면 엘리야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엘리야는 주전 800년경에 이제 발전했던 예언자였는데, 영적으로 안목했던 그 당시였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제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 주전 874년에 왕이 돼서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는 상하로 지은 궁전에 살았고, 하루 삶을 살았어요. 솔로몬 것처럼 그런 세월을 했는데, 마음이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페니키아의 시돈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그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이세벨은 온갖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방 신의 제사장들과 결혼했으니까 그는 그 왕후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죽이고 그리고 핍박을 하고 그런 삶을 악명 높은 그런 여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아까 결혼한 후에 전국에 이방신전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도록 하고 온갖 그러한 그 권세를 벌면서 괴롭히던 영적으로 암흑기를 만들었던 장본이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이세벨을 향하여 의롭게 혼자서 투쟁했던 엘리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물론 도우셨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혼자 대결해가지고 이겼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불을 내려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시킨 것은 아마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하게 되었고 엘리야가 승리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통쾌한 삶을 살고 영적 승리를 선포하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비를 내리게 기뻐함을 아마 비가 쏟아지고 이러한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다가 그의 사명이 끝나고 이제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멈춰 있을 수 없을 그 쯤에 밭에서 농사를 소를 가지고 밭을 가지고 있는 엘리사를 겉옷을 집어던지면서 나를 따르라고 해서 그렇게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그 부름에 기꺼이 응하면서 그가 잠깐만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사가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소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나 이제 훌륭하신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하고 선포하고 떠납니다. 뭘 말하냐면은 이 나는 작별 인사하는데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다시는 세상에 와서 이제 배틀을 갈거나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한 것이죠. 농사짓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명자는 결단을 해야 돼. 옛날에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주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해야 돼. 구속을 버리지 못하고 어무는 유행감하여 삼각지로 따위에 군비는 오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맨날 망설이고 삼거리에서 힘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순교적 힘을 가지고 가야지 마귀는 놀고 있나요? 잠자나요? 마귀는 취하로 너를 탱글하게 두고 자, 목사가 자, 주의 형님 무엇하는가 보고 있다가 기도하라고 하고 있으면 독소리가 병아리를 낚아채려고 슉 내려가지고 움켜쥐 우는 사자가 먹을 것을 찾듯이 막 웅 하면서 되돌아가지고 네가 이 목사야 네가 목사냐 기도도 안 하는 게 목사냐 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세속에 빠져가지고 하는 게 목사냐 하면서 마귀가 얼른 낚아치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능력이 빠져나가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렇게 기쁨이 없지? 자기도 몰라. 왜 그럴까? 바로 영감을 받아야 하는데 발음을 잘해야 돼. 영감하면은 나의 말은 그 남편을 말하고 영감을 받아야 하는데 보통 받아서는 안 돼요. 갑절의 영감을 받아요. 날마다 기도하면 갑절의 영감을 받아요. 찬양하며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주님 나를 살려주시오 나를 도와주시오 내가 회개를 하려고 해도 이사야 선지의 말대로 이미 신한 임신부가 아기를 낳으려고 해도 낳을 신이 없어서 몸부림치면서도 아기를 못 낳듯이 하나님이 회개를 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가 회개하고 각각 세례를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님이 마시는데 갑절에 배대 지금 시대는요 마귀고요 완전 무장하고 있어. 완전히 무장하고서 우리가 섣불리 건드리면 보통
완전하게 무장하고 주님을 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결단을 하고 마귀와 결투하는 마귀와 대적하라 싸우라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에 많은 보상을 할 수가 있어. 지면은 우리가 지면은 마귀에게만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도 위로하고 너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너는 실패했어. 너는 살아야 할 가치가 없어. 하나님 내가 너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너를 입에서 토해버린다. 촛대를 옮겨버린다. 하면은요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은 자가 되고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이 시대가 왜 이러냐? 누구 탓이냐? 아까 얘기했던 그 예화대로 서로 네 탓이요 내 탓이요 아니라 내 탓입니다. 요라는 내 탓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풍랑 만나는 건 내 탓입니다. 나를 저 바다에 집어던져서 나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풍랑이 전달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선택받은 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특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 밭에서 농사를 짓는 촌사람 엘리사를 보셨어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그 베드로를 최대로 선택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쓸만한 가치 있는 존재를 여기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많이 오시다. 내가 신학교 왔는지 내가 정말로 그때는 정말로 생각을 잘 못했지. 눈이 띄었지. 내가 신학교를 바라고 내 신학을 했어.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 것이 얼마나 귀해요. 존재의 가치, 관계적 가치가 너무 우린 불명한 거예요. 뚜렷한 거예요.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내가 없으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설교도 이런 설교하면 벌금 문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벌금 문 이전에 빨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바가 없어.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기쁘잖아요. 아멘. 감사하잖아요. 아멘. 감격하지 않고. 아멘. 생각만 하는 건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갖죠. 뉴턴 이 사람은 노예상이었는데 노예를 아프리카에 가서 그 강아지의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그 사람을 그렇게 헐값을 사가지고 영국으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타면서 못된 짓 하고 돌아가던 뉴턴이 어느 날 풍랑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다행히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미국까지 무사히 갔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저 살려오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해. 살려주시는 애 감사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에 감사해. 너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운명을 얻었네. 나는 다른 찬송은 못해도 이 405장 4절까지 다 외워. 너무 고마웠어. 너무 은혜스러웠어. 자, 우리 택하신 주님 감사하죠. 선택받았을 때에 결단이 필요한 건 뭐냐면 엘리사 모양으로 다 때려부숴. 거기에 이제 닭갈비는 쟁기를 때려부숴 가지고 그것을 나무로 장작으로 삼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를 잡아서 그것을 이제 요리를 해 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잡들어서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갈 것이다. 이제는 나를 다시 한번 다시는 이제 나보고 술 먹자 속여주지 마.
나보고 노로 맞아 소리하지 마라. 나보고 이제 또한 이제 뭐 다른 거 세속적인 거 이제 하자고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결단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단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을 하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오. 그래서 존 브래들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려면은 안녕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굿바이를 서슴없이 하고 떠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굿바이. 세상과 결별한단 말이야. 여러분과 담쌓고 다시 안 만든다고 하는 얘기 아니라 세상 것과는 굿바이야. 이제는 이것은 끊어버렸어. 너는 결단하고 이제는 뒤돌아보지도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면요 그냥 나 홀로 힘없이 걸어오게 주님이 놔두시나요? 주님이 오셔서 야 안무게야 너 참 착하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정말 너 같은 사람을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어서 가자. 성령님 보내셔가지고 힘드시면요 모세가 80세에 명부로 받아가지고 그 광량 200명을 거느리 200만 명을 거느려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길을 가가지고서 그냥 가라하늘 앞에도 요단강 부근에서 그가 이제 세상을 마감합니다만 그렇게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힘주시고 갑절의 약업을 주시면요 그러면 두려운 게 없어. 예. 다리가 그냥 시끌시끌하다가도 성령님 하면 고쳐주셔. 뛰어도 그냥 하나도 안 아파. 숨도 안 가고. 소화도 잘 돼. 잠도 막 그냥 7시간, 8시간 자도 막 새벽 기도 못 나가서 걱정이 있지. 빨리 막 같이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내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엘리사는요 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그가 지금 이제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가면서 이제 언제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야 이제 길갈에 가가지고서 너 여기 있거라 내가 욕배달려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놓고 맹세하고 당신의 삶을 놓고 맹세하오니 제가 절대 당신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들로 갑니다. 베들로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로 또 따라갔어요. 또 거기서 또 뛰어놀라고 하는데 또 여전히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으로 갔습니다. 요단으로 또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나를 따라다니면서 원하는 게 뭐냐 보니까 예!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배짱 한번 크다. 야 그래가지고서 엘리야가 가요버려. 어려운 요구를 하는 거다. 내가 어려운 요구를 하는 거다. 뭐야? 너 참 배짱 크다. 아니 내가 스승인데 내가 영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너는 두 배를 달라고 그래. 나보다 커지겠다는 얘기야. 너 교만하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니고 엘리야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제자가 그렇게 큰 일을 하겠다고 주님을 향하여 크게 부르고 스승을 향하여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다 주고 가세요. 다 나에게 몽땅 쏟아놓고 가세요. 라고 하면서 요구하니까 어려운 것을 하는 거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똘똘 말아가지고 요단 물에다가 이렇게 휘지니까 요단이 쫙 그 위로 그냥 올라가서 가다가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버렸어요. 자 이런 영감을 구해가지고 살아왔던 한 시대를 살았던 엘리사는요 열왕기에 하여 보면은 이야 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 그건 누가 아니야. 엄청나게 큰 일들을 막 이뤄내는데요. 그런 일을 했어요. 세상을 깜짝 놀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 여기 앉아서도 왕국에서 하는 얘기 다 듣고, 여기다 다 조치를 취하고, 국방의 그러한 그 것들도, 전략적인 것들도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기도 하고 나만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뭐. 또 빚쟁이 그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의 그 빚을 다 갚도록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다 달아에다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생도의 그 부인이 빚을 다 갚도록 문제를 내려주기도 하고 막 온갖 사람으로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질적으로 증거했던 귀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됩니다. 자. 절에 영광을 요구했던 그가 그냥 받아가지고 또 나 이런 사람이다 하고 나를 알아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증인이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전도하게 되었고 그 시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환하게 밝혀가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 예수원 교회가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찬양을 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전도할 때에도 말씀 전도할 때에도 사람을 대할 때에도 상담할 때에도 갑절의 영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고 이것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시대를 밝게 영적인 그러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하나 예수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예수원 교회 세우신 오늘 갑절의 영감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곳에서 불을 지지며 하나님 앞에 영감을 큰 것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날마다 이 교회가 문제 해결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역사를 떠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선포를 먼저 합니다. 대한수교 장로회 합동순 목총회 주란노회 권위로 하나 예수원 교회는 본 노회에 소속된 것을 성과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교회 설립 일원증을 수여해 드립니다. 교회 설립 일원증 명칭 하나 예수원 교회 대표자 하나님 목사. 우리와 같이 본 총회 주안노회 소속에 위한 단체로 설립되었음을 인정하며 그 권리가 아래와 같이 있음을 승인함. 본 교단은 대한민국 민법제 19조에 의해서 정당한 종교활동이 보장되며 본 교단 소속의 종교활동을 위한 단체로 별도로 종교단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모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더 많은 4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런 걸 다 생략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총회는 법인 설립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 됐어가지고 쓰다 보면 대선교육연수교 장로회 합동선목총회 법인 설립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을 통해서 우리 정권에 의한 정부로부터의 모든 권리 또 우리가 해야 할 의무 조항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에 대해서 보장을 받게끔 이렇게 설립 허가가 법인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설립 인원증을 증정합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해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한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예스러운 교회를 주님께서 설립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갑절의 영광을 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갑절의 영광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기하고 거룩한 예물을 바칩니다. 이 헌물에 주님께서 받아시고 흡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하나예스러운 교회에 임하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봉헌하는 모든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이시 하늘 보좌에 상달됐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 물권과 이권과 영권까지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거룩한 아버지 지계의 모든 목사님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 이곳에 오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 긴 내빈들을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지 않았습니다. 갑절의 아버지의 영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갑절에 받은 영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영감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능력받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아버지 하나님 각자 교회 위에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술 교회 위에 놀라운 축복이 갑자기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당이 아닙니까? 눈물로 예배당을 세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하나님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쓸 때마다 근동에 주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죄악에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받은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찬양 돌렸을 때 모든 주가는 영혼들이 순간 비파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갑절의 영광이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나의 수령이 될 줄 믿사오며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반갑습니다.
아, 많이 오셨네요. 제가 여기 오는데 많이 설렜어요. 왜 그러냐면 제 고향이 대전입니다. 대전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누나를 시골에 놓고 딸 보고 싶다고 서울 이사를 한다고 자리 잡은 데 우리가 신일고등학교 앞에요. 그리고 이쪽 지역은 제가 눈깎보다는 다 압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곳이 쌍문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축사도 하고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고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설립을 가장 기뻐하는 점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사모하고 금식을 하러 갔다 왔어요. 근데 금식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초미당 목사님께서 하나 예수로 교회 축사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전 4시면 교회를 나와요. 새벽 4시에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이 잠을 안 주무시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 잘 때는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오늘 새벽에 껌껌한데 다 자는데 하나님이 논밭에 물 주고 계시더라니까. 난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강원도 논밭에 강물 들면 많은 사람들이 피하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강원도 하나님은 새벽에 잠도 안 주무시고 온 밤을 날새워서 논밭에 물 주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여기로 오려고 준비하고서 오는데 근데 그 차가 조금 막혀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시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셔서 감사했고 그랬더니 또 서울 하나님은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싶어요. 네. 강원도 하나님 새벽부터 온밤을 세워서 논밭에 물 주시더니 세상에 하나원 교회가 하나원 예수원 교회가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면 물 청소를 해주시는 소리시대가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종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깨끗한 마음으로 하라고 물 청소해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담임 되시는 하나원 목사님의 이력을 살펴봤어요. 이력을 잘 많이 모르니까 제가 그 이력을 살펴봤더니 제 저거 갖고 와서 잊어버릴까봐 언젠가는 좀 축사하러 갔다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이거 저거 갖고 합니다. 저거 갖고 왔는데 우리 하나원 목사님의 이력을 내가 살펴봤더니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 같아. 왜 기뻐할 것 같아? 하나님은 남성적인 것 같아 느낌에. 근데 우리 하나님 목사님 여성이잖아요. 근데 애교가 많아. 할렐루야. 애교가 많고 재주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목사님 이력을 살펴봤더니 첫 번째 하나 장학회를 운영하면서 많은 그 장학회를 운영한다는 건 뭐예요? 내 것을 남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누군가 위해서 헌신했고 누군가 위해서 봉사했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 하나의 그 장학회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노래하는 선교사라는 거야. 노래하는 선 찬양하는 선교사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봤더니 뭐냐면 한인 문인협회 회원이에요. 문인협회 회원. 그러니까 우리보다 글도 잘 쓰겠죠. 근데 난게 많아요. 또 봤더니 뭐냐면 기독교 문인협회 회원이고 또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께 제가 목소리를 가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래 찬양 사역자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고 내가 알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전도 집회 강사로 많은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찬양 콘텐츠 학과 교수님으로 또 우리 총회에서도 이렇게 교수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자선 권수업도 36회 가셨다고 제가 봤습니다. 우리 멋진 인원이다 저기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니까 다양한 사람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였어요?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소원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예수원교회 담임 목사이신 우리 저기 한나은 목사님은 하나님께 반드시 마음의 비전과 꿈을 줘서 하나님의 꿈 속에 이곳에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기도원 위해서 금식할 때 목사님 전화 왔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찬양 소리가 이제 그 기도원에서 하고 잘 듣고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하셔요. 뭘 얘기하냐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한마디로 해서 칭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칭찬을 하시고 그리고 또 목사님에 대한 자랑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총회장님을 구제해 주시고 그리고 교단 발전에서도 이제 애를 많이 써주시고 그 얘기 들었을 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제가 많이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원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회원 목사님도 오신 것도 그러한 어떤 열매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설교가 짧아 은혜가 된대요. 말씀을 잘 전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동의합니까? 동의하는 목자님 사모님 동의 안 하시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나왔는데 설교가 짧아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공부만 하고 내려가려고 했더니 너무 시간이 남아서 조금 하거든요. 이런 돈이 안 했으면 다 목사님들이니까. 막 그렇게 되니까. 목사님들은 왜 강단 말씀을 이게 늘어지냐, 이게 말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충고가 짧게, 짧게. 근데 오늘 것 보니까 짧게 하는 사인이 없어서. 초대장님도 보면 갑자기 강단으로 그때 목사님. 쓰셔요. 할렐루야. 쓰셔요. 사인. 아, 그래서 제가 저기 요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전화통화하다 보면 노후를 많이 걱정을 해요. 노후. 그러니까 은퇴하고 났을 때 요즘 100세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후를 많이 걱정을 해요. 그리고 또 저도 스골 먹게 가다 보니까 뭐 노후를 갖다 내가 100세 시대에 살 준비를 뭐 해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그런 기도를 하나님 진실로 이 목회자들이 노후를 준비하려고 그런 부분에 또 은퇴한 목사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 마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노후를 걱정하느니 노후를 걱정하냐고 나한테 천명으로서요. 네 사후를 걱정해야지. 아, 그러니까 노후를 걱정하지 말고 네 사후를 걱정하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은 영혼이 잘 되면 감사가 잘 되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 예수번 교회는 천신 영혼이 잘 되고 감사가 잘 되면 정말 온 성도들에게 사후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후가 축복을 받아서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도 먹고 있고 마시는 축복을 받는 교회로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들 대신해서 우리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축사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 가오리다. 가시밭길 사막의 길이라도 길을 잃고 헤매는 죽어가는 자에게 이 안목을 아낌없이 죽으며 죽으리라 죽으며 죽으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님만 따르리라 내 생명 다하는 날 내 눈물을 닦아주며 영광의 눈물을 감추시리라 죽으며 죽으리라 죽으며 죽으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님만 따르리라
내 생명 다른 날에 내 눈물을 닦아주며 영광의 면류 받주시리라. 축사로 왔는데 존경하는 총회장님은 제 충무 목사 박병준 목사님과 제가 크리스타인 지역에서 바로 교회 앞에서 제가 사무실도 있습니다. 잘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핏덩어리 세우신 우리 하나 있는 교회와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의 육신이 성전이에 가득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늘 나라 확장리에 쓰임받는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슬픈 일을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일감이 있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일감이 없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슬픈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이단의 행포와 기독교의 침체로 인하여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강권적으로 주권으로 이터 위에 보혈의 빛값으로 하나 예수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 목사님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감정과 시각을 보면은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가정을 보면은 하나님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했다네, 설립했다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신실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교단에 또 노예에서 행하는 이런 곳에 와서 축사할 수가 있었고 또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목사님과 하나 예수님 교회의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의 사역자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현장에는 아나니아, 아볼로, 바나바, 실라, 계백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동역자 브리스기라 아굴라게 문안하노니 나의 동역자 에베네네와 마리아의 안드류가 유니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예수 교회와 우리 하나님 목사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런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또 우리 하나님 목사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수학에 오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총회장님과 그리고 많은 분들 오실 수 없는 분들이 바쁘게 오셨어요. 내 손에 딱 들은 우리 김영심 소설가 선생님이시네, 진정의 선생님. 그리고 우리 정병 목사님.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루디아 선배님 목사님, 한 분 한 분 말할 수 없이 우리 장 목사님 다 거론할 수 없어요. 죄송해요. 우리 조명희 목사님도 35년 만에 만난 우리 신혼 때 동지. 처음으로 만난 권사님 오셨어요. 저는 솔직히 고백드릴게요. 설립 예배를 겁이 나신 분들에서 누가 오실 것인가? 누가 오라고 하실 것인가? 성도를 해보기 10분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왜? 내가 못 갔습니까? 내가 못 갔습니까? 바쁘다는 핑계가 아니라 작은 꿈을 심부름 꾸며 믿음을 다 전달하고 나면은 물질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가려면 봉투가 없어서 못 갈 때도 많았고 시간이라 그 어떻게 오실 것인가? 저는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에도 못 하고 있다가 우리 교단 목사님이 목사님이 안 해요. 저 갈 건데 그러는 거예요. 그거 힘든데다가 이번에 부흥회 됐는데 우리 금방 축사하신 목사님께서 부흥회 도중에 연기가 생겼어. 그래서 주님이 사인을 주셨어.
우리 총회장님한테 내가 너무나 그냥 잘못됐구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시라고 상상할 수가 없어. 우리 사랑하는 그대들이요. 나의 제자 중에도 후배가 될 그대들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 감사를 뭐라고 표현할 수 없고, 제가 각인, 내 마음의 각인, 착한 생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사 때마다 우리 저 뒤에 처음 오신 분들이 일일이 내가 한 번도 한 번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다 사진 찍었거든요. 제 가슴으로 찍었어요. 가슴으로 찍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거 올리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나의 마지막 없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날 받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보사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센터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총회장님이 이제 공동회장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그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실행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6월 11일 날 퀴어 축제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허락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퀴어 축제 동성애자 퀴어 축제하는 그 사람들은 지금 열 몇 개 나라의 대사관들을 다 초청했어요. 미국 대사관을 포함해서 다 초청해 가지고 국제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축제장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브라질과 미국 같이 되고 말아요. 국제 대회장이 돼 버리면은 이제 곧 이어서 그것이 이제 입법화 되게 되고. 그러면 아까 우리 총회장님 말씀 전하시면서 이런 말 할 때도 얼마 안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동성애자들이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목사님 줄에 서주세요. 줄에 안 선다면 잡혀갑니다.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작년에 우리 반대 집회 5만 명 모였는데 올해는 10만 명, 20만 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복음총회 총회장님도 오셨고 다른 우리 총회 목사님들이 아닌 다른 목사님들도 오셨는데 여러분들 가셔서 성도들에게 또 주변 분들에게 전하셔가지고 6월 11일 날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가 한기총, 한국, 한교역, NCCK는 빠졌습니다. 거기는 요즘 좀 아무튼 시상식에 나가서 거기 빠졌는데 한기총, 한교역, 한장총 이렇게 합심해서 많은 단체가 지금 그 반대 모임 그 대회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많이들 참석하셔서 아무튼 서울시청에서 앞으로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그런 대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서울시장,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성애 찬성자예요. 그 사람이 물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에 설 서울시장이 이제 그런 허락 안 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동성애자들보다는 반대자들이 더 무섭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정치인들이. 이영훈 국회의원도 이번 당선자도 이제 그날 대회장에 오시는데 아무튼 국회의원들이 저 동성애자들보다는 반대자들이 더 무섭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모여야 됩니다. 아무튼 주변에 많이 얘기하셔서 많이 오시고 여기서 본 분들은 그날 반드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얘기를 빼면 우리 이경남 권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이경남 권사님이 제 목사 안수비를 7년 전에 대주셨어요. 자, 만 7년 됐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2천만 원을 예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잠깐 수답을 했어요. 그때 올려드렸었으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고 나 7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문 누대한 목사님과 두 분 어떤 사건으로 아름다운 사건으로 인하여 이 예물이 2천만 원에 들어오고 또 1천만 원에 들어오고 3천만 원에 들어오고 이걸 저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빠뜨려 먹는데요. 그래서 용서하세요. 이경남 권사님 그러나 빠뜨려 먹는 것이 더 좋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이경남 권사님 제가 내 가슴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 문 누대한 목사님 또 문 누대한 우리 누대한 권사님 우리 또 의정부의 에스더 목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많은 은총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요한은 우리를 향하여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은 목사님 또 하나님 예수는 교회 위에와 성도들 위에 이름 없이 빚 없이 봉사하신 모든 종들 위에 오늘 특별히 순서를 맡으신 사자 목사님들 위에와 또 여기 모이신 사랑하는 남녀 종들 머리 위에와 이제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